대한민국 공군도 다른 선진국 공군과 마찬가지로 가상훈련 장비를 이용해서 전투기가 북한 미사일을 이제 피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무려 1,300억 원을 주고 터키에서 수입한 가상훈련 장비를 가지고는 정작 북한의 주력 미사일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비 도입을 중계한 업체는 검찰이 지금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일광공영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군이 지난 2012년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배포한 문건입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는 훈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주력 미사일은 1,5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SA-2와 장거리 미사일인 SA-5. 하지만 훈련 프로그램엔 이 두 미사일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훈련 장비에 있습니다. 공군이 1,300억 원을 투입해 도입한 미사일 회피 가상훈련 장비엔 정작 북한의 주력 미사일에 대응하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훈련 장비로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전력의 절반도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쿠바로부터 중고 부품을 밀수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SA-2나 SA-5와 같은 고고도 대공 미사일에 대한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전자전 훈련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9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이 생산한 이 장비의 도입을 중개한 업체는 일광공영. 검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광공영이 수입을 중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중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기 중개 과정에 뒷돈이 오가거나 성능 기준을 조작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선입니다.